네, 포커스 88 시제일치 문제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오케이, 일단 argue의 뜻은 뭐든가요? argue의 뜻은 뭐든가요? 논쟁하다, 말다툼하다죠. 그 다음에 reasonable 같은 말은 reasonable 같은 말은 일단 reasonable의 뜻은 뭐예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반대말은 불합리한 이란 말이죠. 불합리한 뭐가 있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어휘학습 과제는 하고들 계시죠. 승빈이는 제출한 거 봤고요. 승빈이가 아니고 성빈이. 우리 학원에 승빈이 있고 성빈이 있고 헷갈려 죽겠네. 합리적인. 그래서 rational, reasonable의 같은 말은 rational이 있습니다. r-a-t-i-o-n-a-l rational, rational 말고 sensible, reasonable, rational. 이 단어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다 알아두셨죠? 필기 다 됐습니까? 오케이. reasonable 같은 말 sensible, reasonable, rational.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란 뜻입니다. 뭐 합리적인 식사, reasonable diet, rational engineering analysis, 합리적인 공학적 해석, rational design, 합리적 디자인,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인 불합리한, 그래서 unreasonable 있습니다. reasonable의 반대말 unreasonable, unreasonable.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bsurd가 있죠. absurd 터무니없는 absurd. 그 다음에 불합리한이라고 같은 말로 터무니없는 이란 뜻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ridiculous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unreasonable, ridiculous, absurd 같은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볼까? 3명 학습. 이 3명이 누굴까? 예율이하고 수민이하고는 왜 안 했어요? 할 시간이 없나요? 하는 방법을 모르나요? 자,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휘가 제일 중요한 때라 그랬어. 맞습니까? 지금 내가 일주일에 40개씩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0개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원래 하루에 40개씩 해야 되는데 일단 니들이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일주일에 40개씩 시키고 있는데요.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쓰는 숙제를 드렸어요. 아까 그 위에 있는 거 둘 다 숙제, 하나는 시험 쳐보시고요. 이거 시험지고요. 하나는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해서 익히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Jacob argues. 그래서 제이콥이 무슨 시제 argue 한다? 현재 시제 argue를 한대죠. That the price is not reasonable. 가격이 어떻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아, 터무니없이 비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시제를 argued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말다툼 했었다로 바뀌었죠. 그러면 that the price, 여기에 현재니까 과거로 가주면 되겠죠. was not reasonable. Jacob argued that the price was not reasonable. 합리적이지 않았었다고 말다툼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a speech가 무슨 뜻이겠어요? give a speech. give a speech 같은 말은 뭡니까? address죠. he will address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address는 중딩들은 주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소란 뜻도 있죠. 근데 뭐하다란 뜻도 있다? 연설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연설하다 또는 문제를 해결하다. 그러니까 address의 뜻이 주소도 되고 연설하다도 되고 문제를 해결하다도 되기 때문에 address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뭐 간단한 표현으로 what is her address 이러면 그녀의 주소가 뭔지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will address in front of people. 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거다고요. 그 다음에 뭐 can you address the problem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 시제 파트니까 그가 무슨 시제 말한다? 현재 시제 말하는 거죠. 겉 만드는 대시고요. He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그가 사람들 앞에서 뭐 할 거라고? 연설을 할 거라고 말한다를 says가 said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바뀌는 거 He would give a speech 하면 되겠죠. He would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화법이란 파트하고 연관시켜 볼까요? 이번 문제는 화법하고도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화법도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he said that he would 이 문장만 가지고 설명하면 he said that he would give a speech in front of people 이거 보고 간접 화법이라 그럽니까? 직접 화법이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간접 화법이라 했죠. 간접 화법. 그럼 간접 화법을 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직접 화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 느낌이 들게 쌍따옴표가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두시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I know that the twins visited Madrid.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안다? 현재 안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쌍둥이들이 뭐 했었다? 마드리드를 방문했었다. 그래서 쌍둥이들이 언제 한 행동을? 과거죠. 그러니까 종속절은 과거입니다. 이번엔 종속절은 과거고 주절은 현재죠. 내가 현재 알아. 쌍둥이들이 언제 뭐 했던 것을? 과거에 마드리드를 방문했던 것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I knew. 알고 있는 시점이 과거로 바뀌었죠. 그러면 위에 문장으로 봤을 때 위에 문장으로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I 이걸 뭐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먼저 I know 이 문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I 여기가 기준이 현재니까 여기 안다가 여기 있죠. 내가 아는데 트윈스가 방문했던 거 언제? 과거에 방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방문했던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가 위에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밑에 문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여기 기준이 현재인데 안다가 과거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한 칸 이제 시간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이게 한 칸 일로 갔으니까 얘도 따라서 일로 한 칸 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방문이 여기 있죠. 방문했던 거. 마드리드 방문했던 거. 그럼 알다가 과거니까 이 방문했다라는 표현은 과거보다 더 과거의 행동인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대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대각어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는 거죠. 이 문장에서 문제에서. 그래서 I knew that the twins had visited. 그래서 had 플러스 pp를 보고 무슨 시제라 하고 과거 완료 시제라 하고 과거 완료로 대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를 had 플러스 pp로 표현할 수가 있다. I knew that the twins had visited Madrid. 마드리드를 방문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 완료가 대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뭐 4번 문제도 3번하고 똑같네요. Jenny believes. 좋았지. 위에 문장은 현재 믿는 거죠. 현재 믿는다. That her little brother broke the mirror. 그래서 그녀의 남동생이 거울을 깼었다고. 좋아. 그러니까 깼던 거 과거죠. 이 과거 시제죠. break의 3단 변신이 break, broke, broken이니까.
그래서 그녀의 남동생이 과거에 깼다고 현재 믿고 있던데 이게 믿었다로 과거로 바뀌죠. 깼던 거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되니까 that her little brother had broken 이렇게 had 플러스 pp를 해서 대과거 시제 현 과거 완료 시제로 가주면 시제가 일치되는 거겠죠. 거울을 깼었다고 믿고 있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는 그의 숙제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오케이. 끝을 깨면 그가 무엇을 말한다? 그의 숙제를 끝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현재죠. 마칠 수 있다. 무슨 시제겠어요? 이것도 현재죠. 둘 다 현재죠. 현재. 주절의 이 부분 그가 말한다를 보고 이런 표현을 보고 주절이라 그러고요. 그가 숙제를 마칠 수 있다. 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 합니다. 둘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다 말하다가 동사가 많죠. 뭐 speak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고 say도 있고 이런데 이처럼 대절을 가지는 걸 좋아하는 동사는 say라 했죠. 그래서 말하는 게 현재니까 he says that he can finish his homework 하면 되겠죠. He says that he can finish. 그래서 says가 현재니까 여기에 can finish도. 근데 만약에 이게 says가 과거 시제로 간다면 이건 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said로 바뀌었다면 that he could finish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현재였으니까 현재인데 과거니까 과거로 가줘야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녀가 그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엇을 그녀가 그를 무시했었다라는 것을 뭐한다? 생각했다. 생각했던 거 과거죠. 무시했던 것도 과거겠죠. 과거에 그녀가 그를 무시했다고 과거에 생각했었다. 그럼 주절이 누가다? He가 뭐했다? He가 thought 했다 이 말이죠. He thought.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that 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했다? She가 ignored 누구를? Him. 그래서 thought 과거고 그 다음에 무시했던 것도 똑같이 과거로서 과거에 무시했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과거의 어떤 순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라는 얘기하는 시제일치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시제일치의 예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시제일치의 예외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오케이.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종속절의 내용이 팩트일 때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고 말했다 이런 거. 갈릴레오는 엄청나게 옛날 사람이죠. 갈릴레오가 말했던 건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과거죠. 하지만 지구가 둥근 건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니까 이 앞과랑 지금 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에 88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시제 여기서는 대절이 주로 나오죠.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는 못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거 또는 대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여기 88에서는 근데 89에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이 표현 갈릴레오가 말했던 거 과거니까 뭐 갈릴레오 영어로 쓰기 귀찮으니까 갈릴레오가 뭐 했다? said 했다. 그 다음에 앞에 88의 규칙대로라면 that the earth was round 라고 하는 게 앞에서 규칙이었어. 근데 지구가 둥근 건 과학적 사실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는 이 앞에 바로 포커스 88에서는 여기 과거면 여기 과거나 대과거 와야 된다 그랬는데 포커스 89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첫 번째 뭐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과학적 사실이든 누군가의 습관을 얘기하는 사실이든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현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도 했었냐? 여기다 현재라는 말을 좀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더 정리하면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종속적인 내용이 현재 사실일 경우에는 여기에 과거면 과거나 대과거라더니 왜긴 왜 현재지? 지구가 둥근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현재 시제가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종속적인 내용이 어떤 사실일 때 역사적 사실일 경우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세계대전 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배운다 이게 주절이죠. 나는 배운다 무엇을 2차 세계대전이 뭐 1945년도에 끝났다라는 것을 내가 배운 건 과거에 배웠어. 뭐 현재 배운다 합시다. 내가 현재 배운다. I learn that the Second World War ended in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현재인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난 건 언제 팩트니까? 과거 사실이니까 이와 같이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역사적 사실일 때는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단순 과거를 써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책에 다루나 안 다루나 모르겠는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것도 시제 일치의 예외에서 다루는 책도 있습니다. 다루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걸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뭐냐?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위에 첫 번째 문장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당연히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근데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친구들과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답시고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will을 써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I 뭐 will not 이런 식으로 이 표현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라는 표현은 그냥 will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It will rain tomorrow.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니까. 근데 똑같이 거의 똑같아 보이는 표현인데 여기는 will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여기에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그렇다 했고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그렇다 했는데 지금 방금은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을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하는 예를 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뭐 똑같은 예를 보여드리면 라는 거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 일단 먼저 그가 9시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He will arrive at 9 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응용해서 그가 9시에 도착할 때를 만들 건데 이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언제 너한테 전화할 건데
9시에 도착할 때 전화할 거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과정에도 will을 써서는 안 되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응용한다 시고 이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 누가 뭐뭐 할 때는 접속사 when이죠. 그러니까 when he will arrive at 9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어떻게 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했으니까 when he arrives at 9 he will call me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9시에 도착할 것이다는 he will arrive at 9이야. 근데 그가 9시에 도착할 건데 그때 나한테 전화할 거라고 바꿀 때는 여기에 will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도 시제 일치의 예외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니까 지나간 문법들입니다. 지나간 문법들인데 여러분 잊었을 수도 있죠. 그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제일치의 예외에 속한다 라고 설명을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주절이 뭐 과거일지라도 종속절이 어떤 팩트 뭐 불변의 진리든 격언이든 현재의 습관이든 과학적 사실이든 다 팩트라 했죠. 현재 팩트라 했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팩트일 때 역사적 사실일 때 과거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The little boy answered. 그래서 꼬맹이가 뭐 했다? 대답했던데 과거죠. 그러니까 그 꼬맹이한테 과거에 물어봤더니 과거에 대답했단 말이야. 뭐라고 대답했냐. 2 and 3 makes 5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2 and 3 makes 5가 무슨 뜻이겠어요? 2 더하기 3은 5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2 더하기 3이 5인 건 뭐예요? 팩트죠. 팩트 됐습니까? 2 and 3 makes 5가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뜻입니다. 뭐 2와 3이 만든다 5를 2 더하기 3은 5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얘기한 게 어떤 사실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했던 것이 과거일지라도 이 부분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과거에 뭐 했다고 과거에 얘기해야지 현재 뭘 한다고 과거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88에서 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것도 과거에 뭐 했다고 과거에 말했다 또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뭐 했었다고 뭐 말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 여기서 했던 건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88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현재 시제는 못 온다 그래놓고 갑자기 현재 시제가 오는 문장들을 보여주고 있어. 왜 그렇다? 과학적 사실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 student가 뭐 했다? learned from a book. 책으로부터 무슨 시제 배웠다? 과거에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학생이 책에서 과거에 배웠다. that the moon is round. 그래 달이 어떻다? 달이 둥글다. 달이 둥글 것도 팩트죠. 배웠던 건 과거지만 달이 둥글다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was가 오면 안 된다. 여기 만약에 was가 오면 옛날에는 둥글었는데 지금은 둥글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made가 오면 옛날에는 2 더하기 3은 5였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인가? 이런 게 됩니다. 지금도 2 더하기 3은 5고요. 대답했던 순간에도 2 더하기 3은 5고요. 얘가 배웠던 순간에도 다른 둥글고요. 지금도 다른 둥글고요. 앞으로도 둥글겠죠. 갑자기 네모내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he learned. 배웠던 것도 과거죠. That the Korean War was over in 1953. 그래서 여기 over의 뜻은 뭡니까? 여기 over의 뜻은 형용사로서 어떤 끝난 이란 뜻으로 쓰이죠. 끝난. 그래서 그가 배웠던 거 언제? 과거. 됐습니까?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가 배웠던 게 어제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가 어제 배웠어. 그러면 그가 배웠던 게 어제면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건 그가 배웠던 것보다 더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과거에 배웠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건 더 과거니까 여기에 뭐 써야 되겠네? 대과거 써야 되겠네? 헤드 플러스 PP 쓰면 써야 되겠네? 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he says 그가 무슨 시제 얘기합니까? 현재 말을 하죠. That the King Sejong invented 한글 in 1443. 그래서 그가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했었다고 말한다. 이거
3번, 4번 똑같이 어떤 사실?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그래서 Julia told me that she always 그래서 줄리아가 무슨 시제 말했습니까? 과거에 나한테 말했죠. 나한테 말했는데 뭐를 말했냐? 그녀가 항상 몇 시에 일어난다고? 항상 6시에 일어난다고. 그녀가 항상 6시에 일어난다는 건 누구에 대한 팩트야? 누구에 대한 팩트야? 줄리아에 대한 팩트고 이런 걸 보고 habit이라 하죠. habit. 습관이죠. 습관. 누군가가 현재도 유지하는 습관은 누군가에 대한 뭐다? 어떤 사람에 대한 뭐다? 현재 팩트죠. 그래서 여기는 get가 그러니까 여기 과거지만 아까 전에 과거가 오면 과거가 오든 대과거가 와야 된다더니 갑자기 여기는 왜 현재지? 줄리아가 나한테 말했던 건 물론 과거지만 자신이 현재도 하고 있는 습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리아에 대한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이딴 거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1, 2, 3, 4, 5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 또는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 더하기 3, 5가 된다라는 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이 둥글다라는 현재도 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났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다. 역사적 사실, 단순 과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진 부분을 과거 시제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오케이. The teacher says. 선생님이 지금 써있는 건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시제 말씀하십니다. That the World War II ended in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네요.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다? 1945년에 끝났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World War II 또는 The Second World War가 ended in 1945는 어떤 사실? Historical fact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이 시제가 뭐로 바뀐다 치더라도 The teacher said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죠. The teacher said that the World War II ended in 1945. 1945년에 끝이 났다. 그 다음 Lisa tells me. Lisa가 무슨 시제에 나한테 말한다? 현재 나한테 말하죠. Practice makes perfect. 이게 뭔 소리예요? 뭐가 뭐를 만든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얘기죠.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말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보고 saying이나 maxim이라 그러죠. saying, maxim이 뭐였어요? 속담이나 격언이라 했죠. 속담이나 격언. 속담이나 격언은 뭐로 취급한다? 사실로 취급하죠. 연습이 완벽을 만들어준다 라는 건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사 told me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무슨 시제 그대로 쓴다. 현재 이걸 갑자기 makes를 made로 쓴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cientists say.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한다? 무슨 시제 말한다? 현재 시제 말한대죠. That the earth is getting warmer. 지구가 뭐하고 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현재 뭐예요? 팩트죠. 팩트. 그렇기 때문에 say를 뭐로 바꾼다 하더라도 said로 바꾼다 하더라도 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that the earth is getting warmer로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죠.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지구 온난화 현상이 멈췄다. 더 이상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was getting warmer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와 시제 일치의 예외에 적용되는 그대로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써야 된다. Then my father says, 아버지께서 현재 말씀하시죠. That the London is the capital of London. 그래서 런던이 뭐다? 캐피털. 여러가지 뜻이 있죠? 이 문장에서 캐피털의 뜻은 뭐? 수도죠. 이외에도 무슨 뜻도 있고 자본이란 뜻도 있죠. 현대 캐피탈 뭐 이런 거 할 때 자본, 자금.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대문자라는 뜻도 있죠. 뭐 키보드에 보면 캡스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캡스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면 영타일 때 계속 대문자만 찍히죠.
그 중에 여기서는 수도란 뜻으로 쓰였죠. 런던은 the capital of London. 아니, 참, London is the capital of England. 런던은 영국의 수도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런던이 영국의 수도인 건 팩트죠, 팩트. 그래서 says가 said로 바뀌더라도, 과거 시제로 바뀌더라도 얘는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dead, says, that he is hungry. 이 부분에서 dead, said로 바뀌면 that he was hungry가 돼야 된다고 배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현재니까 배고프다는 것도 현재 일이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하셨던 게 과거면 배고픈 것도 똑같이 뭐가 돼야 된다? 과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비교하기 위해서 that 뒷부분만 쓰면 that the earth is round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번에는 that said 아버지께서 현재 말씀하신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걸 과거로 표현할지라도 얘는 뭐기 때문에 팩트기 때문에 얘를 was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죠.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행성이 태양보다 크다는 것에 놀랐대요. 오케이. 그럼 내가 놀랐던 거 언제예요? 과거죠. 그쵸? 그 행성이 태양보다 큰 건 뭐? 과학적 사실이죠. scientific fact죠. 그래서 I was surprised that the planet is bigger than the su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행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양보다 더 크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was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물이 100도에 끓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건 뭐? 과거죠.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건 뭐? 과학적 사실이죠. 그래서 she knew that water가 뭐한다? water가 boils 한다. at 100 degrees Celsius에서. 그래서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면 과거나 대과거 와야 된다더니 여기 왜 현재지? 과학적 사실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로버트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직이 세상의 최상의 정책이다. 이거 뭐예요? 격언이죠. saying이죠. saying. 그렇죠? 그러니까 saying은 뭐 취급한다? fact 취급한다. Robert said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래서 여기에 과거지만 여기에 과거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지구가 둥글다고 내게 말했대요. 누가? 그녀가 무엇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 A에게 B를 말했다죠. 그럼 A에게 B를 말했다 할 수 있는 건 tell이죠. tell. 말했던 게 과거니까 그녀가 뭐 했다? she가 told 했죠. 누구한테? me한테 생략할 수 있는 대시고요. the earth is round. 그녀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했던 게 과거일지라도 여기다가 was round 하면 안 된다. 그래서 was round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is round로 시제 관계없이 현재 시제를 유지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돼? 결국 자 지금 하는 문법은 뭐야? 해석이 돼야 돼. 해석. 내가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 쓰여있는데 그게 격언인지 속담인지를 모르면 현재 시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거야. 여기에 that the earth, that the water,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게 뜻이 물은 100도씨에서 끊는다 라고 해석이 안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사실인지 말인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문법도 따라오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는 거 배웠대요. 나는 무엇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을 배웠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건 뭐?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은 주전의 시제에 쳐다볼 필요 없이 무슨 시제로 표현하면 된다? 과거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도 과거고, 그래서 아이가 뭐 했다? learned 한 거죠. I learned that 에디슨이 뭐 했다? invented 무엇을? light bulbs 하면 되겠죠. 뭐 복수형으로 표현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과거고, 여기 그러면 내가 배웠던 순간에 발명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배웠던 거 과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에 시제랑 아무 관계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 들어가더라도 얘는 여기에 뭐 had learned가 되든 뭐 will learn이 되든 run이 되든 뭐랑 관계없이 얘는 이렇게 과거 시제로 앞에 눈치, 그러니까 88에서는 뭐 배웠냐면 앞에 동사, 주절의 동사라고 하는데 주절의 동사를 눈치를 봐야 되는 걸 배웠고, 지금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왜 눈치를 봐야 되고 왜 눈치를 안 봐도 되는지는 뭘 해야 된다? 여기 나온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지 속담인지 과학적 사실인지 2 더하기 3은 5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해석이 되어야지 문법도 따라오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간접화법, 화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일단 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뭐도 있고 직접화법도 있고 간접화법도 있다 했습니다. 뭐 직접화법은 예를 들어서 뭐 그녀가 나에게 나 행복해 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말을 하는 거를 직접화법으로 했고요. 이거 똑같은 걸, 똑같은 내용을 뭐로 바꿔보면,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자, 이 파트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어떤 해석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그녀가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화법을 영어로 쓰면, 자, 이 부분에서는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할 때 뭘 쓴다 했더라? She said to me를 쓴다 했죠. She said to me 심표 쌍타운표 I am happy,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화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근데 얘를 그녀는 나에게 그녀가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꾸면, 이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했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바로 뭐? She가 told 한 거죠. 누구한테? me한테 that. 그 다음에 I am happy 부분은 어떻게 바뀐다? she.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시제 일치를 써먹어야죠. she was happy 됐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보고 간접화법이라고 한다. 자, 뭐 여기 그대로 있네요. 거의 똑같은 거. She said, 뭐, to me만 없었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뭐냐 하면, 뭐 이거를 익히는 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을 익히는 방법은 이거를 뭐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당연히 해석이 이렇게, 우리말 해석이 이렇게 바뀌니까 영어도 거기에 따라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게,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아, 우리 뭐 이걸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를 이 파트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이걸 보고 뭘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안 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이것만 보고도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뭐 여기다 좀 넣어 볼게요. 그건 나에게 말했다. 나 지금 행복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이란 말이 여기도 그녀가 지금 행복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뭐가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지금이란 말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변화가 지금이 그때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 지금 행복해. 그녀는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그때 행복했다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문장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지만 now가 들어있지만 그때는 뭡니까? then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now가 then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다른 것도 이런 거 해볼까요?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 I will wait for you here. 이랬어. I will wait for you here. 써보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디서 여기에서 누구를 너를 이렇게 되죠. 예유라 화법 자신 있니? 그녀가 나한테 내가 여기서 너 기다릴게 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에 맞게 얘를 바꿀 줄 알아야 됐어요. 그러면 바꿔보세요. 누가 그녀가 어디서 거기에서겠죠. 누구를 기다릴 건데 나를.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내가 여기서 너 기다릴게 라는 말은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거기서 나를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가져와 봅시다. 여기 가져와서 조금만 고쳐주면 되겠죠. 자,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그녀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다? 당연히 she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얘한테 변화를 줘야 되나요? 그냥 씁니까? 당연히 변화를 줘야 되겠죠. 얘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어느 포커스에서 배웠어? 시제일치에서 배웠죠.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톨도 쳐다보고 얘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내용상 당연히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 미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 대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she said to me, I will wait for you here 라는 표현은 she told me that she would wait for me there. 거기에서 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얘를 쳐다보고 그녀가 직접 한 말을 그녀가 거기서 날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아까 배웠던 문법 중에 일부인 시제의 일치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물론 외워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해볼까요? 자, she said to me,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바뀌냐?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나 어제 늦게 자러 갔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바뀐다?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누가? 그녀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제라는 말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 전날 늦게 뭐하러 갔다? 그녀는 나 어제 늦게 자러 갔어 라는 표현은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그 전날 늦게 자러 갔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럼 누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보세요. 일단 I는 말한 사람과 동일이니까 she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went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went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앞에서 배웠던 뭐 시제일치에서 나왔죠. 자, 말했던 순간에 나는 어제 늦게 자러 갔어 그러면 내가 말하던 순간보다 늦게 자러 간 건 더 과거죠. 그래서 went는 뭐로 바뀌겠다? had gone to bed로 바뀌겠죠. 그럼 late은 그대로 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는 뭐로 바뀐다? the day before로 바뀐다. 됐습니까? 그 전날이란 뜻으로 바뀐다. She told me that she had gone to bed late the day before. 그 전날 늦게 자러 갔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데 이게 영어 표현이 뭐다? 이런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The previous day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omorrow는 뭐 the next day, 다음날, 뭐 the following day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준비되었죠? 오케이. 그래서 간접어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랬네요. 자,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겹쳐서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he said to me, I am angry at Sam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하고 쌍따옴표. 나는 누구한테? 샘에게 화났다. 됐습니까? 뭐 영어스럽게 할까요? 오케이. 그가 나한테, 난 쌤한테 화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이 해석을 지금 이게 직접 화법인데 간접 화법으로 바꿔서 해석부터 쓸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가 나에게 자 뭐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뭐 한다고 말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그가 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said to me, I am angry at Sam이 어떻게 바뀌냐. 자, 지금 이렇게 바꾼 문장은 누구 A에게 B를 말했다죠. 그렇죠? 그럼 말하다라는 동사가 많은데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뭐? 그거죠. said to me 할 때 said to me가 과거니까 tell 동사도 따라서 과거. told me that he 그 다음에 여기에 I am angry at Sam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 시제가 현재인데 여기 과거죠. 그럼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뭐로 바꿔야 됐다? He was angry at Sam. He told me that he was angry at Sam.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가 Sam에게 화났었다고. 그래서 여기 과거, 여기에 과거. 여기에 과거, 여기에 현재. 직접 화법이니까. 그 당시에 말하던 순간에 화가 났다고 얘기하는 말하던 순간. 근데 말하던 순간에 시제가 과거니까 따라서 과거로 바뀐다. 그러니까 화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일치란 시제 일치 파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She said to me, I've been moved by his speech. 오케이. 그래서 여기 moved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touched죠. 그쵸? 그래서 move가 이동하다, 옮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하다,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감동시키다. 그 다음에 touch도 만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감동시키다고요. 여기에 입장 바뀐 어떤 시 세 번째 PP형이죠. 그래서 감동받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I have been moved. 네,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요. 이거 해석을 쓰면 She said to me, I have been moved by his speech. 얘 뜻은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나는 그의 연설에 감동받았어 라고 말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그녀가 나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누가 누구의 연설에 뭐 받은 거야? 그녀가 그의 연설에 뭐 했다고? 감동받았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동사는 she told me죠. say 이런 거 못 쓰고 said 이런 거 못 쓴다 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땐 tell 동사를 했어요. she told me that she 자 여기는 have been moved죠. 현재 완료죠. 그럼 현재 완료가 지금 told라는 뭘 만났어? 여기에 I have been moved by his speech가 told를 만났으니까 여기에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가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면 had been moved by his speech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She told me that she had been moved by his speech.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에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온다고 했죠. 말하던 시점보다 대과거에 감동을 받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엔 거꾸로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이번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라.
자, 그럼 Tom said that he wanted to visit his friends at that weekend네요. 일단 해석을 쓸 줄 알고 밑에 해석도 먼저 쓸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다음에 말했다 that he wanted to visit his friends. 그가 왜 친구들을 방문하기를 that he wanted to visit his friends. 언제? That weekend. 그 주말에. 탐이 그 말했던 그 말을 했던 시점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 있겠죠. said. 어떤 뭐 시점이 어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뭐 3년 전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말하던 순간 그 주말 that weekend에 아 친구들 좀 방문하고 싶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걸 할 줄 이걸 먼저 할 줄 알았는데 했죠. 얘를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다음에 말했다. 누가? 타이 말하는 느낌 그대로 하면 뭐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로봇들이고 뭐 컴퓨터 저장 장치들입니까? 뭐 쓰면 그거 입력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합니까? 누구의 친구야 이번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까? 누구의 친구야? 그 다음에 그 주말에 라는 말은 뭐로 바뀌겠어요? 나 친구들 방문하고 싶어. 언제? 이렇게 이번 주말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다면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간접화법으로 하고 하나는 직접화법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탐이 그가 그의 친구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다고 그 말을 했던 그 주말에 이거를 직접화법으로 하고 아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 방문하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느낌대로 바꿨으면 누가 뭐 했다? 탐이 said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가 뭐 한다? 자 여기에 이 문제에 보면 said하고 wanted하고 똑같이 과거죠. 그러면 말했던 순간 원한다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로 바뀌어야 된다? 자 wanted의 형태는 그러니까 선생님 늘 얘기하죠.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럼 왜 바뀌는가 말하던 순간 원한다고 했으니까 말하던 순간에는 무슨 시제 원한 거예요? 현재 시제 원한 거죠. 그 다음에 his friends는 my friends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that weekend는 this weekend 이렇게 말했겠죠. Tom said I want to visit my friends this weekend. 나 이번 주에 친구들 방문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Tom said I want to visit my friends this weekend하고 Tom said that he wanted to visit his friends that weekend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 해석을 쓰고 해석대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써 있는 문장 2번에 다 있는 문장. They told me that they had lived there for a long time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문장 해석을 쭉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that they had lived 그들이 had lived 살았었다 had lived 어디서 there 거기에서 for a long time 오케이 그들이 나에게 그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었다 라고 말했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그 사람들이 직접 말한 느낌대로 다시 바꿔 쓰죠. ...이 부분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문법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건 말했... 아이고 형광펜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말했다는 과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살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여기 말했던 순간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헤드리브드가 아니고 뭐였어야 됐어요. 이렇게 둘이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면 이 사람들이 말하던 시점에 살면서 얘기했던 거란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둘이 시제가 같으니까 말했던 시점 과거고 여기에 리브드 와 있으면 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아니고 이게 왔단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았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살았었다. 왜냐하면 여기 대과거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말하던 시점하고 말하던 시점은 과거인데 여기 대과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얘기한 거야, 살았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살았었다. 지금은 여기 안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랬겠죠. 우리가 살았었으면 이랬겠죠. 어디서?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그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었다고.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살았고 그 말하던 시점엔 안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뭘 보고 알아요? 여기 톨드가 거군데 여기 헤드리브드잖아. 한 단계 더 과거로 갔죠. 산다라는 동작이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로 갔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아 우리 옛날에 여기 오래 살았었는데. 그리고 뭐든 눈여겨봐야 되냐? 그들이 당연히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 우리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 그들이 산다고 했어? 우리가 산다고 했어? 당연히 우리가 살았었다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영어로 되면 이번에는 직접 합보니까 they told가 아니고 they said to me가 되는 거죠. 쉼표하고 쌍따옴표하고 we가 말하던 시점보다 과거에 살았으니까 이제 리브드가 되는 거죠. 과거 시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로 바뀌죠. 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for a long time 하고 쌍따옴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y told me that they had lived there for a long time은 그들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다고 말했다가 우리 여기서 오래 살았었는데. 여기에 day가 we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ived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live 쓰면 안 돼요. live를 쓰면 거기에 살면서 여기에 오래 산다고 얘기한 건데 그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lived라는 똑같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던 순간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여기 해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계속해서 뭐가 되는 게 첫 번째다. 이 우리말 해석을 위에 있는 해석을 밑에 있는 해석으로 바꿀 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 단순히 문법적 규칙만 가지고 문법이 이해되지 않는 파트라 했습니다. 해석이 돼야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 해석. She told me that she was afraid of those spiders 했죠. 그래서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네요. 그 다음에 that 부분에서 that she was afraid of those spiders 그녀가 뭐 했다? 저 거미들을 뭐 한다고? 오케이. 그녀가 저 거미들을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직접 합법을 바꿉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부분은 똑같고 이제부터 쌍따옴표 한 다음에 그녀가 실제로 하는 말처럼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 문법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 얘와 얘의 비교죠. 말했던 시점 뭐? 과거. 그 다음에 얘도 과거면 얘랑 동일 시점이죠. 동일 시점. 말했던 순간 거미들이 무섭다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에 시제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놓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쌍따옴표 안에 그녀가 했던 말 그대로 흉내내서 하면 뭐라 그랬겠어? 뭐라 그랬겠어? 이랬겠죠. 맞습니까? 무슨 시제로 무섭다고 얘기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무섭다고 얘기한 거고 저 거미는 당연히 저 거미 무서워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죠. 이 거미 무서워 라고 얘기해서 이 거미 무서워 좀 잡아줘 이랬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나에게 빠졌다고 뭐 그런 것만 보이나요?
자, 그래서 C가 똑같이 told를 못 씁니다. 이번에는 said to me죠. said to me. 한 다음에 쉼표 상태음표 I She was afraid of가 뭐로 바뀌냐? I am afraid of로 바뀌죠. 그 다음에 those spiders는 these spiders. 됐습니까? 그래서 said to me가 과거인데 여기에 현재니까 이거는 직접 화법에서는 동일한 시점이야. 말하던 순간 무섭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게 간접 화법 할 때는 아까 배웠던 CJ 일치를 해준단 말이야. 과거로 가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거미는 이거미 무섭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도즈가 디즈로 바뀐다 라고 위에 설명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직접 화법인데 간접 화법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직접 화법이죠. 수자는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잔이 말했던 시제가 과거죠.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는다 라는 건 이 말하던 당시에는 무슨 시제에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야? 말하던 순간엔 현재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쌍따옴표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쌍따옴표 있는 그대로 직접 화법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수잔이 뭐 했다? said 했다. 쉼표 쌍따옴표 I don't do I don't do business this way. 난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지금 여기에 있는 식으로 바꾸면 우리말 해석을 먼저 쓰면 수자는 말했다 보통 쓰게 말했다. 그 다음에 간접화법 해석은 누가 오케이.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아요 라는 말은 그녀가 저딴 식으로 사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영어로 이제 여기 들어갈 답을 쓰면 누가 수잔이 과거 시제에 말했죠. That 그 다음에 I don't do 부분이 여기에 말하던 시점인데 여기 직접 화법의 현재 시제면 말하던 순간은 현재지만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이 부분이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that she didn't do this that 그 다음에 this는 that으로 바뀌어서 that wa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저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난 이런 식으로 사업 안 해. 저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에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동일한 시제주 다 과거 시제고 다 과거 시제가 된 이유는 여기에 직접 화법에서 무슨 시제였기 때문에 현재 시제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문제를 조금 바꿔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았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았었다 일 거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여기에 말하던 시점에 과거에 안 했다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가 같은 시제가 아니고 말하던 것보다 더 과거에 그런 식으로 안 했다고 얘기해 버린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겠죠. 대가고 head plus pp에 not을 집어넣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She said that she hadn't done business that way.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문제는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나에게 이 보고서를 오늘 밤에 끝낼게요 라고 말했대요. 됐습니까? 나에게 이 보고서를 오늘 밤에 끝낼게요 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뭐 타이핑 할 차례냐, 이 직접 화법을 뭐로 바꾼 한글 해석, 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꾼 한글 해석을 여기다 쓰고 나서 문제를 풀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 이 부분 일단 써놓고요. 그냥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 보고서를 오늘 밤에 누가 끝낸다고 했겠어? 여기에 여기도 해석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누가 이 보고서를 오늘 밤에 끝낸다고 했겠어? 제가 이렇게 했죠. 내가 란 말이 빠졌겠죠. 그녀는 나 그는 나에게 제가 이 보고서 오늘 밤에 끝낼게요 라고 말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보고서를 오늘 밤에 끝낼게요 라는 말을 간접합보로 바꾸면 누가 그가 보고서를 이 말은 바뀔 이유가 없고 자 오늘 밤에는 바꿔야 되겠죠. 오늘 밤에 라는 말은 뭐로 바꿔야 돼? 그날 밤에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나에게 그가 보고서를 그날 밤 끝낼 거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접 합법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직접 합법은 he said to me 하고 심표 쌍따옴표 내가 끝낼 거다. I will finish 무엇을 더 that report네요. that report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여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밤이란 표현은 tonight인데요. 여기서는 직접 합법으로는 this night이라고 했겠네요. 일단 tonight 오늘 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그대로 그는 나에게 이 보고서 오늘 밤에 끝낼게요를 그대로 작문한 겁니다. She said to he said to me I will finish that report tonight. 됐습니까? 그럼 여기 컨트롤 C 하고 여기다 컨트롤 V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이거 못 쓰고 시제 과거니까 told me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할 수 있는 대시 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뀌겠어? 당연히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겠다? 아까 배웠던 시제 일치에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report는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night은 뭐로 바뀐다? 오늘 밤에는 그날 밤에니까 뭐예요? that night로 바뀌겠죠. He told me that he would finish that report that night. 그날 밤 that report 끝낼 거라고 말했다. 아 참 여기는 미안합니다. 여기는 직접 합법에서는 이거였겠죠. This report였죠. 이 보고서를 오늘 밤 끝낼 거예요. 그래서 this도 자연스럽게 that으로 바뀌는 거죠. 이 리포트 오늘 끝낼게요. 저 리포트를 그날 밤 끝낼 거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이 좀 좁네요. 자 헨리는 나는 내일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대요. 헨리가 직접 합법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말 해석으로 먼저 간접 합법으로 바꿔본다 했습니다. 헨리는 말했다 부터 쓰고요. 그럼 나는 내일 일하러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헨리 안만 길어봤자 그가 언제 그 다음날 뭐 하지 않을 거다? 일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나 내일 일하러 안 갈 거야. 그가 그 다음날 일하러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가 되겠죠. 일단 위에 있는 거 나 내일 일하러 가지 않을 거야 이거 그대로 있는 거 이거 직접 합법을 먼저 영어로 쓰면 누가 뭐 했냐면 헨리가 said 한 거죠. 심표 쌍따옴표 I will not go to work tomorrow 이렇게 얘기했죠. Henry said I will not go to work tomorrow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직접 합법으로 바꿀 건데요. 자 이번엔 said를 told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뭘 말했다가 아니고 그냥 말했다기 때문에 said that을 쓰면 되겠죠. say that, said that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뀌고 헨리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will not go는 뭐로 바뀔 거고 would not go 하면 되겠죠. he would not go
to work on. tomorrow는 지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익혀야 돼요. tomorrow는 더 next 그 다음 날이란 뜻으로 the next day로 바뀌게 된다. tomorrow가 the next day로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쌍따옴표는 없애주면 되겠죠. Penny said that he would not go to work the next day. 그 다음 날 일하러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I will not go가 I will not go가 he would not go로 바뀌는 거 이런 거 뭐 여기가 will이 would로 바뀌는 건 아까 얘기했던 시제일치라는 규칙을 따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미는 그에게 그녀가 그때 바쁘다고 말했대요. 자 이걸 직접 합법 우리말 해석 써볼까요? 세미는 그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뭐로 바뀝니까? 이렇게 되겠죠. 세미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그때 그리고 바쁘다고는 원래는 바빴다고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는 바쁘다고로 되어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미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바빠. 이거부터 먼저 말해볼까요? 답은 아니지만 이거랑 똑같은 의미. 좀 이따 답은 여기다 쓸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답은 여기다 쓸 거고 일단 이거부터 하면 자 간접합법에는 tell이나 told, tell을 안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Sammy said to him 한 다음에 쉼표 쌍따옴표 하고 I am busy now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직접합법의 간접합법을 어떻게 바꾸냐.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했다니까 전달동사는 told로 바뀌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말하던 사람이 바쁘다고 했으니까 쌤이 안만 길어봤자 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하던 순간 바빴다 라는 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시제일치 맞춰서 she was busy 그 다음에 now는 그때로 바뀌니까 then 또는 at that time 오면 되겠죠. 뭐 then 써도 되고요 뭐 at that 그 당시에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Sammy told me that she was busy at that time 또는 then 세미는 그에게 말했다. 나 지금 바빠 라는 말이나 세미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그때 바빴다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세미 said to him I am busy now 나 세미 told him that she was busy then 나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간접합법을 뭐 답으로 원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토니는 그가 그 전날 아팠다고 말했다. 자 지금 먼저 지금 무슨 화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간접화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직접화법으로 우리말 생각해보라 했죠. 토니가 말했다. 자 토니가 직접 말한 느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니가 그가 전날 아팠다고 말했던 걸 직접 말하는 흉내를 내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토니가 나 어제 아팠어 라고 말했다. 지금 이 해석이나 이 해석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토니가 나는 어제 아팠어 이 표현부터 먼저 하면 토니가 said 한 거죠. 쉼표 쌍따옴표 I 그 다음 뭡니까? was sick이 돼야 되는 거죠. I was sick yesterday. 나 어제 아팠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토니는 그가 전날 아팠다고 말했다. 하고 싶으면 이제 he said that를 쓰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that. 하고 얘는 뭐로 바뀌겠다? 당연히 말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으로 바뀌겠죠. he죠. 그 다음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 말했던 순간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아팠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에 현재인데 말하는 순간 현재인데 과거로 했으면 여기는 무슨 시제로 바뀌어야 되겠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had been sick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과거 완료 시 had plus pp. 그 다음에 yesterday는 뭐로 바뀐다?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같은 건데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Tony said that he had been sick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전날 아팠다. Yesterday가 이런 식으로 그 전날이라는 의미의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같은 걸로 바뀌었어야만 같은 의미 전달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해석 능력입니다. 우리말을 얼마나 더 잘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니가 말했다. 나 어제 아팠어. 를 보고 토니는 그가 전날 밤 아팠다고 말했다. 이게 일단 첫 단계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거. 이 해석과 이 해석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이게 화법의 첫 단계예요. 이거부터 되고 나서 뭐 say to를 told로 바꾸느니 뭐 tell로 바꾸느니 뭐 this를 that로 바꾸는지 그 다음 외울 내용이야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화법은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떤 인칭 대명사가 뭐로 바뀌는지에 대한 감각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I였는데 왜 he가 됐지? 아까 전에 he였는데 아까 him이었는데 왜 me가 되지? 왜 you가 되지? 이런 것들 그게 해석을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이 우리말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가 있는 게 그 능력이고요. 왜 I가 she가 되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외워야 될 것들 뭐 어제라는 말이 그 전날이 되고 내일이란 말이 그 다음날 말 그 다음날이 되고요. 오늘 밤에가 그날 밤에가 되고요. 오늘 아침에가 그날 아침에가 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똑같은 문법인데요. 묻는 말을 이제 화법 변환하는 거였습니다. 묻는 말을 화법 변환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앞에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문법 중에서 일단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의문사가 없는 지금 설명할 차례네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화법이라는 걸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잠깐 짚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이게 뭔 소리냐? 제목만, 그러니까 선생님 뭐 문법 공부 옛날에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문법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예문을 제가 자꾸 보는데 이런 게 이 문법이에요. 제목 이런 게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야. 이러이러한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의미를 설명 안 해줘요. 이제 그냥 이거 관계대명사지. 알지? 이거 축격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생략 안 되는 거 알지? 이런다니까요. 자, 이거 목적어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뭐 whom 써도 되겠고 생략해도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이란 얘기가 뭐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뭐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지나간 거 중에서 뭘 배웠냐 하면은 뭐 간단한 예문 할게요.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 외웠어요. 자,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너는 아니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는 이 두 말을 합치겠단 말이에요. 너는 아니 그는 의사니 라는 두 말을 합치면 그러면 우리말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이런 문장 두 개를 가지고 너는 아니 하고 그는 의사니 이거 두 개 가지고 너는 그가 의사인지 아닌지 알고 있니? 를 만드는 걸 보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do you know 하고 is he a doctor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배웠냐? 하고 do you know 라고 주절이 do you know 니까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do you know if he is a doctor or not
다음에 if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ether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지나간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가지고 화법에 어떻게 접목되는가? 라는 거. 자, 일단 뭐 이런 말은 집어치우고요. 뭐 say to ask로 바꾸고 뭐 이거는 나중에 이건 뜻을 생각 뜻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인용 무어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if나 when, if가 무슨 뜻 말고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때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일 때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요. 바꾼다. 이때 뭐 시제, 대명사와 부사구 등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날 밤, 뭐 오늘 밤이 그날 밤 바뀌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 다음 날로 바뀌고 어제가 그 전날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과 똑같은 걸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설명이 싫으면 여러분들, 자, 이런 설명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뭔가를 좀, 내가 좀 급해. 빨리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런 설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예문을 관찰하란 말이야, 예문을. 예문을 관찰하고, 아, 여기서 설명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바꿔서 문법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He said, Do you know Mr. Brown?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쓰면 여기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똑같은 해석 뭐로 바뀐다고 얘기하니까. He said, 그가 말했다. Do you know Mr. Brown? 너는 브라운 그가 말했다. 너 브라운 씨 아니?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가 말했다로 바꾸면 누가 브라운 씨를 아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가 말한 사람이 분명히 누구겠어. 나한테 말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말하면서 야 너 브라운 씨 알아? 이랬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가 말했다. 무엇을? 내가 브라운 씨를 아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가 내가 브라운씨를 아는지 아닌지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자, 이거는 하나도 안 이상해. 그가 말했다. 넌 브라운씨 아니? 이건 하나도 안 이상한데. 그가 말했다. 내가 브라운씨를 아는지 아닌지를 말했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말했다라는 말이 뭐로 바뀌어야지 자연스러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가 말했다. 너 브라운씨 아니? 라고 라는 말은 그가 내가 브라운 씨를 아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얘는 말했다라는 말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전달 송사 뭐 say나 say to를 ask로 바꾸고란 말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외울 필요가 없어. 해석을 생각해 보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he said, do you know Mr. Brown 했죠. 그렇죠? 근데 do you know Mr. Brown 이게 지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직접 의문문. 아까 얘기했던 그 문법 이런 거 뭐 직접 묻는 느낌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는 의사니? 너는 브라운 씨 아니?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 여기에 when, where, how, why, who, what 같은 게 없어. 그걸 보고 의문사가 없다 그래. 의문사가 없는데 yes, no question이라 하죠. yes나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yes, no question이 온 거예요. 의사니? yes, he is, no, he isn't 이렇게 얘기하죠. 너 브라운 씨 아니? 얘가 어떻게 바뀌냐? 그가 물었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가 물어봤다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ou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그가 나한테 너 브라운 씨 아냐 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브라운 씨 아는지 아닌지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you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거. 아까 전에 무슨 시제였어? 아까 전에 현재 시제죠. 그쵸? 그러니까 물어보던 그 시점에는 현재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야. 근데 이게 그게 전부 다 언제 일이 돼버렸어? 다 과거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시제의
일치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과거고 여기에 현재니까 여기에 과거고 과거 똑같은 시제로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배웠다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or not인지 아닌지란 뜻에 he asked if I knew Mr. Brown or not 알고 있었는지 or not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그리고 이때 if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e said to me 얘도 봅시다. he said to me 한글 해석 다 써볼게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쉼표 쌍따옴표 can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나한테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말은 일단 그대로 써봅시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라는 말은 누가 그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 그러니까 그녀가 나에게 그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말했다는 어색하죠. 뭐가 될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 물어봤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녀가 나에게 그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느냐. 아까 전에 평소문일 때는 뭐 say to, say일 때는 say를 그대로 쓰고 say to일 때는 tell로 쓰고 이런 얘기 했었어 앞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냥 say든 say to든 다 ask로 하면 된대. 왜? 왜 그러냐. 자, ask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ask a, b. a에게 b를 물어보다 됩니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ask B, B를 물어보다라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ask는 자 say는 형태상 뭐만 어떤 형태만 좋아해? say that만 좋아한단 말이야. say that 뭐뭐라고 말했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할 때는 얘를 얘가 그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를 말한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뭐야? tell A, B란 말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say를 그대로 쓰고 어떨 때는 say to가 tell로 바뀌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ask는 a에게 b를 물어보다 할 때도 ask 쓰면 되고 뭐를 물어보다 할 때도 그냥 ask 쓰면 되는데 똑같은 거 그냥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말에서는 say든 say to든 다 ask로 바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이제 she said to me can I come in? she asked me 그러니까 여기에 can I come in 이란 질문에 대해서 뭐 들어올 수 있으면 yes 못 들어오면 no 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고 yes no 로 대답할 수 있는 yes no question 이고 그때는 무슨 뜻을 가진 뭐 인지 아닌지 란 뜻을 가진 if나 whether 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녀 I가 she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간접 의문, 얘는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은 이렇게 can I? 처럼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릇이 하면 안 된다 했죠.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can은 시제일치를 위해서 뭐로 바뀌었다? could로 바뀌고 있죠. if she could come in or not 그녀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쭉 문제들이 있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 있나? 뭐 어려운 동사가 뭐 어떤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너 오늘 저녁에 한가하니? 한가한이라는 형용사가 뭐예요? 한가한 F로 시작하는 무슨 형용사가 있죠? 반대말은 B로 시작하는 말이죠? 됐습니까? 한가한 F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 한가한의 반대말은 바쁜이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내게 거미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집이 큰지 아니면 작은지를 물었다. 자 이거 그녀가 나한테 거미를 좋아하는지 물어봤다를 직접 지금은 얘기해 있는 것도 이렇게 써있는 거 쌍따옴표 없는 걸 보고 간접화법을 합니다. 이거 직접화법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녀가 나에게 뭐했다 말했다 하고 쌍따옴표 안에 뭐 집어넣을래요? 너는 거미 좋아해? 이랬겠죠.
맞습니까? 이게 돼야 된다면 이 속에 들어갈 말이 뭔지 화법을 전환하려면 다음 그는 아 나는 그에게 그의 집이 큰지 물었다. 그러면 이것도 직접 화법으로 보면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 물어봤다 해도 상관없어요. 말했다 쌍따옴표 쌍따옴표한테 들어갈 말은 뭐? 이렇게 물었겠죠. 니네 집 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집 크니? 라고 물었을 때 어 그래 아니야 작아 예스나 노 퀘스천이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 거미 좋아해?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의문사가 계속 없죠. 오케이. 그래서 C 문제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봐야 되느냐, 이거를 다짜고짜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우리말 직접화법을 우리말 뭐로 바꿔보세요. 꼭 우리말 간접화법으로 먼저 바꿔서 생각하세요. 써보세요. 손이 바빠야지 공부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의 추가 C의 1, 2, 3 추가 숙제는 우리말 간접화법 생각하기입니다. 선생님이 타이핑으로 계속 보여줬던 것도 그겁니다. 우리말 간접화법으로 생각하고 나서 그걸 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의 추가적인 학습해야 될 것은 뭐? 지금 B의 문제는 무슨 화법으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화법으로 바꾸라고 한 거야? 무슨 화법으로 되어 있는 걸 간접화법으로 되어 있는 걸 직접화법으로 바꾸라고 한 거죠. 쌍따옴표 있는 걸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우리말 해석 쓰시고요, 이것도 우리말 해석을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쓰던동 말던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수학 공식 하듯이 뭐 that 나오면 this로 고치려고 그러고 this 나오면 that로 고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말 해석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기.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 어떤 접근 방법이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하는 게 첫 단추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의 선행문법. 자, 선생님 문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문법은 뭐 영어의 파트가 몇 파트로 나뉘는데 어휘 파트, 뭐 듣기 파트, 말하기 파트, 쓰기 파트, 문법 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기 파트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문법은 뭐 이 과목 싫어하는 사람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문법은 뭐 같은 면이 있다? 수학 같은 면이 있다. 문법에 수학 같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에 이거는 뭐 수학 같은 점은 사람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좋은 점, 문법에 좋은 점은 뭐가 있다? 문법은 다른 파트랑 다르게 뭐가 있다? 끝이 있다. 학습에 끝이 있다. 그래서 문법은 어휘라든지 듣기, 말하기, 뭐 쓰기, 읽기 이런 건 끝이 없어요. 문법 만약에 내가 뭐 영어를 전공하겠다 그러면 뭐 단어 학습에 끝이 있겠냐, 말하기에 끝이 있겠냐, 듣기에 끝이 있겠냐, 읽기에 끝이 있겠냐, 다 끝이 없어요. 하지만 문법은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1부터 중3 때까지 배운 거 플러스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조금. 자, 수학 같은 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위계적이라 했어. 위계적이다. 문법은 위계적이다. 위계적이라는 얘기는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꼭 문법을 마무리해야 된다 라고 늘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계적이니까 이 지금 얘기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뭘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을 알고 싶으면 이해하려면 일단 선행 단계는 뭐? 의문사가 있는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뭐 뭘 보고 얘기하냐? 자, 나는 모른다. 그녀가 어디에 사니? 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온다.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모른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직접 의문문을, 아, 아니군요. 하나의 평소문과 하나의 직접 의문문이네요. 이 부분이 직접 의문문이고,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럼 뭐, 영어로 써보면 나는 모른다는 뭐고, I don't know고, 그 다음에 그녀가 어디에 사니는, where does she live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주절은 그대로 가죠. 나는 모른다는 말이 어디 변화가 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됐습니까? 변화가 없고. 그녀가 어디에 사니? 라는 말은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 얘는 묻는 느낌이 나지만 얘는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그래서 I don't know where she lives.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의문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 직접 물어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걸 보고 뭐란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does she 하던 거를 does가 live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뭔가 어순이 바뀌면서 뭐 are you 하던 걸 you are로 다시 바꾼다든지 뭐 can you 하던 걸 뭐 you can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does가 이 속으로 live 속으로 들어가니까 lives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나는 모른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을 이렇게 된 걸 보고 의문사 이번에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 보고 어떻게 뭐 여기 뭐 또 뭐 say나 say to를 ask로 바꾸고라고 했는데 이거 외울 대상이 아니고 당연한 해석을 써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그러면 인용 부호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상대방 인용 부호를 없애 인용 부호가 있을 때는 직접 합법이었는데 없어지면 간접 합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where she lives 아까 보여줬죠. where she lives로 바뀌는 걸 보고 간접 의문 어순으로 바꾼다. 단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 이 부분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오케이, 만약에 자, 나는 안다. 누가 그 창문 깼니? 나는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설명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나는 모른다 똑같이 할까? 나는 모른다 합시다. 뭐가 갑자기 달라졌나?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를 영어로 하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쓰면 이 두 개가 합쳐진 우리말은 나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언제 몰라요? 나는 현재 모르죠. 그 다음에 더하기 누가 무슨 시제 했겠어요? 과거 했겠죠. 누가 그 창문 깼니? 라고 직접 묻는 거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쳐질 때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뭐 의문사 여기 보면 의문사 동사잖아. 여기에 의문사 동사의 어순이 그대로 유지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하고 뭐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고 I don't know니까 물음표 붙여놓으면 안 되겠죠. 난 모른다 누가 그 창문 깼는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얘하고 어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의문사가 주어일 때 뭐가 애초에 여기서 did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did가 튀어나와야지 의문문 만들잖아. 근데 애초에 did가 안 튀어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일도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시제 뭐 대명사 왜 he는 왜 me you가 되느냐 뭐 아니면 뭐 her는 뭐 him은 왜 I me가 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death은 뭐가 되고 뭐 tomorrow는 뭐가 되고 이건 똑같다. 자 그래서 he said to her 뭐 일단 해석도 써야 되겠네요. 그쵸? he said to her what are you reading.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상담원표 what are you reading. 너는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니. 그가 그녀에게 야 너 뭐 읽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간접합법으로 바꾸면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 너라는 말은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가 그녀한테 말하는데 너 뭐 읽고 있니 라는 말이었으면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인데 과거 만났어. 그러면 여긴 무슨 진행형으로 바뀌겠어?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말했다가 이상하죠. 그렇죠.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인지를 뭐 했다? 물어봤다.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he said to her가 he asked her가 되는 거죠. he said to her가 he asked her what. 그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읽고, 여기에 what are you reading은 현재 진행형이었죠.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애가 무슨 진행형으로 시제는 바뀌고 있다?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you는 she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what she was reading,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 물어봤다. 여기 현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 시점이야 다른 시점이야? 이게 동일 시점이죠. 그렇죠? 근데 동일 시점인데 전체를 지배하는 게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뭐로 바뀌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거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who has closed the door, 누가 문을 닫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said to가 과거고 여기에 지금 직접 의문문에 무슨 시제 현재 완료가 있죠. 여기에 그럼 얘가 과거랑 현재 완료 섞으면 뭐 완료 되겠다?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로 바뀌고 있죠. who had closed the door, 누가 문을 닫았었는지 나한테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뭐 refuse 뭐 이런 단어 알죠? refuse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럼 refuse의 뜻을 찾아봤으면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네이버 사전 이런 거 다 잘 찾을 줄 알잖아. 반대말 찾아오세요. refuse의 반대말. 힌트는 A로 시작할 겁니다. refuse의 뜻을 찾아보면 우리말로 이런 뜻이네? 한글 뜻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다 그대가 검색창에다 그대로 우리말로 반대되는 뜻을 쳐봅니다. 그러면 단어가 뚜루룩 뜨겠죠. 그 중에 A로 시작하는 단어를 골라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roposal이 뭐예요? proposal. 오케이. proposal 뜻을 모르신다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의 동사형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proposal의 동사형은 뭔지. 그러니까 얘가 명사란 얘기는 어떤 단어를 쳐봤어. 이 단어를 쳐봤어. 그래도 명사로 뜻이 나와. 그러면 동사형이란 거기다가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형태를 여기다가 찾아서 써오란 말이죠. 얘가 어떤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선물이다. 그럼 동사에 선물 주다가 뭔지 찾아보란 말이죠. 근데 선물은 아니죠. 얘 뜻은. 그 다음에 자 얘들도 이제 배열하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뭐랄까 접근을 잘못한다 할까요? 이 문제를 푸는데 접근을 잘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냥 계속해서 얘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놓을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된다? 우리말 해석을 먼저 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해석을. 지금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완성하게 될 문장은 무슨 화법이야? 직접 화법이야? 간접 화법이야? 전부 다 간접 화법으로 작문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 얘들의 직접 화법 해석도 써보세요. 그러니까 쌍따옴표 있는 해석을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쌍따옴표 있는 해석을. 이 세 문장에 대해서 쌍따옴표에 있는 해석은 뭐였길래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됐습니까? 쌍따옴표 있는 해석이 뭐였기 때문에 쌍따옴표 없는 직접 화법의 해석이 뭐였기 때문에 간접 화법 뭐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돼요.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다. 야 너 어디 가고 있니?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뭐 이런 거 해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해석적인 게 많이 필요한, 해석이 뒷받침돼야지 따라, 아니 뭐야, 그, 이, 뭐야,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 지금 이제 쌍따옴표 있는 문장을 쌍따옴표 없는 걸로 바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 있나? 뭐, practicing, 뭐, practice, 알 거고,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얘들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얘가 일단 해석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화법 해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간접화법 해석이라도, 어려우면 쓰고 나서, 간접화법 해석을 쓰고 나서 빈칸을 채우도록 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해석 능력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뭐 얘는 뭐 추가 숙제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내게 너는 누구를 기다리느니. 지금 이제 해석, 한글 해석은 무슨 화법인데? 한글 해석은 직접 화법이죠. 근데 직접 화법을 뭐로 작문하라고 한 거예요? 영어? 우리말 직접 화법을 영어 간접 화법으로 작문하라는 거니까 여기는 추가 숙제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 얘들은 우리말로 뭐도 써봐라. 우리말 간접화법도 써보고 나서 작문하세요. 직접화법으로 이렇게 되니까 간접화법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되겠네. 그는 내게 누구를 기다리니? 라고 물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그는 내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는 내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다 라는 말이었으면 그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생각해보란 말이죠. 쓰기도 하란 얘기고요. 경찰이 그에게 당신이 뭐요? 라고 물어봤대요. 간접화법으로 그 경찰이 그에게 라고 물어봤다 라는 걸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그녀가 내게 오늘 뭐 할 거니? 누구는 오늘 뭐 할 거니? 누구는? 여기에는 너는 오늘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녀는 나에게 너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겠죠. 그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그녀는 나에게 라고 물어봤다 를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터는 그녀에게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틀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 직접화법 쌍따옴표에 있는 우리말 해석도 써보세요. 지금은 이제 간접화법 우리말 해석이 써있죠. 이거를 직접화법 우리말 해석으로 바꾸면 쌍따옴표에 있는 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명령문의 간접화법입니다. 명령문의 간접화법. 뭐 명령문의 간접화법? 뭐 한번 생각해 보자. 명령문의 간접화법.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조용히 해.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조용히 해.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녀가 나에게 무엇을 뭐 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래도 되지 않나요?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조용히 해! 라고 말했다 라는 말은 그녀가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다. 어? 가만 보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네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네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했다가 뭐였더라? Ask A to do였죠. 매정식 할 때 배웠어요. 매정식 할 때. 오형식 할 때 배웠네요. 그렇죠. 오형식에 총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형식 5-1 뭐 콜 AB죠. A를 B라고 부르다 써 A is B. 두 번째 대표 형태는 뭐 make A 어떤이죠. A를 어떻게 만들어주다 써 A is 어떤. 세 번째가 뭐였어요? want A to do였죠. want A to do 할 때 ask A to do도 배우지 않았나요?
SK2들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뭔가 부탁 하나 했죠. 에스크를 제발 무슨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라. 물어보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라. 문장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에스크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오고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있으면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녀에게 나한테 조용히 해! 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명령문은, 자 일단 명령문 자체가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씁니까? 명령문 자체가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씁니까?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그쵸? 맞잖아요, 명령문. 그쵸? 야, 숙제 좀 해. 그쵸? 숙제 좀 해라 라고 충고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단어 좀 외워야 돼 라고 충고할 수 있겠죠. 그쵸? 충고를 했는데 충고를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리겠죠. 그쵸? 명령을 내리고 시키고, 그쵸? 시켰는데 안 하면 막 혼내고, 그쵸? 멱살 잡고 바닥에서 뒹굴고 했니 안 했니 몇몇 대째 한다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러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싶냐. 자, 명령문은 누구에게 뭐 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5형식 배울 때 다 나왔던 겁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는 구조, 뭐 tell A to do죠. 그쵸?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아까 했던 ask A to do. 그 다음에 order A to do, order 뭐 하다? 명령하다죠.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그 다음에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자,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얘들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어차피 시키는 거니까,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3종 세트 뭐? make, a, do를 써도 되겠죠. 그쵸? 또 뭐? have, a, do를 써도 되겠죠. 또 뭐? let, a, do를 써도 되겠죠. make, have, let. 이 세 녀석은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세 녀석을 보고 무슨 동사라 배웠어요? 사역동사죠. 됐습니까? 얘들만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얘들을 썼을 때는 to do로 명령문이 바뀝니다. to do,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했다. 근데 얘들을 쓰면 to do가 아니고 동사 원형을 하겠죠. 시제에 관계없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do you homework, 숙제 좀 해라. 됐습니까? He told me 했다, ordered me 했다, 뭐 말했다 또는 명령했다. 누구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 구조가 나오겠죠. tell A 뭐? to do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 Jenny said to them, 제니가 그들에게 말했다. don't bother me, 나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브라더로 보이는 친구는 혹시 없죠? 브라더로 혹시 보이면 안됩니다. bother입니다. bother. Don't annoy me with questions. 나 좀,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나 좀 괴롭게 좀 하지 마. Don't bother me with questions. 됐습니까? 제니가, 제니가 그 제니구나. 그쵸? 그니까 이 기자들이겠죠? 그쵸? 기자들한테, Don't bother me with questions. 연애설이 터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Don't bother me with questions.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왜 했냐? 왜 이번에는, 아, 위에는 뭐뭐 하라고 명령한 건데 밑에는 하지 말라고 한 거죠. not 들어있죠.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 만들면 된다? not to do 만들면 된다.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 뭐 Jenny told them not to bother her. 저 me가 her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나 좀 괴롭히지 말라 했으면 그녀가 그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했다 라는 식으로 바뀌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도 6월가 my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숙제하라 그랬으면 누구의 숙제를 하라고? 나의 숙제를 하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웠던 want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뭐뭐에게 뭐뭐, A에게 뭐뭐라고 충고하다 라는 구조들입니다. want A to do, ask A to do. 자, 그것을 외우는 데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 쳤던 거야?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쳤던 범위가 이거였습니다. want A, 5형식 뭐 이러면서 tell A to do. 아니네. 2학년 2학기구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문법입니다. want A to do, tell A to do.
지나갔기 때문에 뭐 제가 천천히 그걸 다 설명해 줄 시간은 매우 부족하고요. 일단 외우는데 뭐 다 네 개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Tell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말하다. Ask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명령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충고하다 라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가 있나? 뭐 랜드의 반대말은 참 많이 했죠. 이제 알 때 됐어. 그쵸. 랜드의 반대말은 뭐로 시작하는? B로 시작하는 그 단어도 랜드의 뜻을 모른다. 반대말을 모르겠으면 랜드의 뜻을 사전 찾아보고 그거에 한글도 나올 테니까 그걸 거꾸로 이제 검색창에다가 그 한글의 반대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그녀는 나에게 문을 열라고 말했다. 이걸 직접 합법으로 말하면 그녀가 나한테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문 열어!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 의사가 나에게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충고했다. 를 직접 합법, 지금은 이제 쌍따옴표 없으니까 간접 합법인 거고.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그 의사가 나한테 충고했다. 뭐라고? 거르지 마세요! 이랬겠죠? 아침 식사 거르지 마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명령하고 충고했겠죠. 그녀가 그에게 뛰지 말라고 명령했으면 직접 말한 느낌을 살리면 그녀는 그에게 명령했다. 뛰지 마!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를 쌍따옴표 넣으면 나는 그녀에게 부탁했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다 명령문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포커스 94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파트는 뭐 여러분들이 중3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배워야 할 건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찌끄러기 문법이라고 했고요. 얘도 끝나는 대로 전체 문법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숙제? 오, 그 집에 있는...